공정무역이란 국제무역에서 소외된 저개발 국가의 생산자 등과 공평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내에서 이를 주도해온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전북 최초로 공정무역 실천기관으로 인증돼 도 전체 시군으로의 확산을 준비 중입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커피숍입니다. 이곳에서 쓰는 원두는 공정무역을 통해 아프리카에서 들여왔습니다. 공정무역이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개발도상국의 노동력과 생산된 상품을 제값 주고 사오자는 겁니다. 커피를 비롯해 초콜릿, 계피, 와인, 공예품 등 공정무역 대상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시고는 너무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고 사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계피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불안해서 못 산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믿을 만해서 너무 좋다고. 지역 내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주도해온 전북 소비자정보센터가 한국 공정무역 마을위원회로부터 실천기관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공정무역 촉진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센터는 지난 5년간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컨퍼런스와 홍보 캠페인, 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13곳의 페어 카페가 생겨났고 전북도와 전주시에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음으로써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공정무역 활동이나 홍보 캠페인, 교육 같은 부분들을 지원이 가능한데요.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거나 아니면 기관들의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렵거든요. 실천기관 인증 기간은 오는 2026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페어카페 참여 단체와 기관 발굴을 확대하고 관공서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주를 넘어 도내 14개 시군으로 공정무역 운동을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